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부심 제이부심은 이동현 제이부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양팀의 점프볼과 함께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의 조선대학교 그리고 흰색 유니폼의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경기 초반 또 기세를 먼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석점 던져봤습니다. 그대로 던졌습니다. 철맨 배탁민 선수가 외곽에 패스를 내주면서 신철민 선수가 기분 좋게 자 빼줬고 페인트업은 이후에 베이스라인 타고 들면서 레이업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안쪽에서 돌아 들어오면서 자 페인트 존입니다.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네, 지금은 파울 선언이 됐죠. 네, 지금 이용기 선수와 배탁민 선수가 매치업이 되어 있는데 배탁민 선수가 힘에서는 확실히 앞서거든요. 그렇죠. 경호가 빨리 사이드로 빼줬고 베이스라인 돌파 3명 사이에서 자 최재화 빠르게 이용기 이용기 아 지금 오늘 엔드원 만드는 플레이가 유행인가요? 그러니까요. 벌써 네마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배창민 선수가 파울 두 번째 파울을 했거든요. 네. 고려 빠르게 돌파에 들어가네요. 두 명 사이에서 올라가 봅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 빼줘야죠. 도와주러 와야 돼요. 자 골 밑에서 득점 배경 맞습니다. 남은 시간 2초 1초 네. 네, 이렇게 주선대학교와 경희대학교 1쿼터 주선대가 21대 19 두 점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주선대가 오늘 뭐 20연패 탈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기력을 계속 이제 4쿼터까지 유지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경희대의 장점이 속공인데 오히려 주선대가 또 속공에서도 앞섰다는 부분 이게 1쿼터를 또 2점 앞설 수 있는 부분이라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직접 더블 클러치! 베이스라인 밖으로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김동준 선수의 돌파가 오늘은 좀 여의치 않네요. 그렇죠. 김동준 선수가 이제 또 최재화 자, 지금 패스가 조금 네,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대경호가 끊어냈고 빠르게 어, 네, 지금 어, 지금 대경호 선수가 밀리면서 무릎으로 먼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부상을 좀 당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준환 선수의 푸싱 파울이 선언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뭐 다행히 지금 큰 부상은 없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지금은 경희대학교가 있습니다. 선호 그렇습니다. 자, 외곽으로 빼주고 권혁준이 베이스라인에서 돌파합니다. 권혁준 슛모션에서 패스 다시 한번 공 돌리고 있는 경희대학교 빠른 돌파 직접 블락샷 아 지금 자기도 블락을 하고 놀란 모습입니다. 장원혁이 블락샷 굉장히 멋진 블락이죠. 지금 김진환 선수 장기 중에 하나가 돌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는 배창민 선수가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는 공격 제한 시간에 득점을 하지 못했고 아 지금 헬드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주선대학교는 공격 제한 시간을 모두 이용을 하면서 득점을 해냈거든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빙규 빠른 패스 자 석점 슛 들어갔습니다. 이 석점 슛은 크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그게 그렇죠. 오히려 이제 경희대 템포 자체를 좀 늦추는 부분으로 작용을 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또 이제 3점슛까지 터지면서 전반을 마쳤고요.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2쿼터 초반에 네. 최재화 선수가 연속 돌파를 하면서 역전까지 만들어 그대로 풀어 나가면 됩니다. 네. 그렇죠. 높은 패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 패스를 하면서 쫓아가 발로 쫓아갔는데 이제 파울이 선언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자 권성진이 석점 올라가 봅니다. 권성진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혁준 선수가 돌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좀 전에 다시 한번 장훈혁이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짧았어요. 권혁준 2대2 상황 노르패스 내줬고 자 이용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인 수비가 있었던 조선대학교입니다. 경희대는 속공 기회를 날리는 이상민 앞쪽으로 신철민 돌아서면서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를 얻어내는데 만족해야만 했던 신철민. 지금 좀 전에도 작전 시간 이후에 신철민 조선대학교입니다. 전면 가막숨이 펼치고 있고요. 최재화, 최재화 빠르게 비어 있습니다. 최재화! 오, 지금은 네.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이제 수비와 공격 과정에서 뛰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네. 두 선수 모두 발목을 잡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크게 부딪힌 걸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경기 전반전부터 주선대학교 선수들이 무릎이 계속 다치는 과정들이 벌어졌고 결국 3쿼터 막바지에 지금 큰 충돌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경희대도 지난 시즌에 부상 때문에 조금 고전을 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 최재화 선수와 네. 장훈영 선수인데 부상이 나오지 말아야죠. 그렇죠. 부상은 절대 나와서 안 됩니다. 네, 결국 두 선수가 모두 일어났고 다행입니다. 네,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작은 상민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3쿼터는 경희대학교의 권혁준이 터지면서 51대 41 10점 차 경민답지 않은 스코어링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양팀의 마지막 10분 4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자, 이상민 다시 대경호예요. 페인팅 이후에 석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냈고 골 밑에 자란드와 환호하는 조선대학교 점수차 2점 차. 다행스럽게 실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에서 자 돌아서면서 득점 성공. 장훈영의 득점. 안 왔는데 조선대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혁준의 점퍼 들어갑니다. 경희대로서는 작전 시간 이후에 굉장히 빠른 시점 안에서 자유투 득점을 올렸거든요. 박창민. 자 끝나났습니다. 자, 공 살려내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권성진 석점 꽂힙니다. 이런 경기가 다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승리가 중요하죠. 자, 던져봅니다. 석점. 지금 자유투 3개 찍어요. 자유투 3개인가요? 지금 석점슛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용기 선수. 그리고 이번에는 이용기는 우반칙 퇴장이에요.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상당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 다시 한번 10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외곽슛 멀리서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는 권혁준.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 여유가 있습니다. 8초 7초 6초 자 밖으로 빼주고 2파에 들어가는 과정 다시 한번 외곽에서 오픈 찬스 과연 들어갑니다. 권혁준 이런 경기가 다 있나요? 이런 경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경희대학교가 원정에서 조선대학교에게 67대 66 한 점